그럼 그렇지. 또 시작이야. 훈장님? 어제 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군장. 아이 차림새 뭐예요? 아, 오늘 그 아이들과 동양화 수업 있어가지고요. 조선 시대 김홍도 한번 컨셉으로다가 준비해봤습니다. 야, 김홍도예요. 네. 컨셉에 맞게 저렇게. 김홍도 같나요? 어디 봅시다. 수업이랑 연관을 지어서. 나 김홍도 아니 백홍도이다. 학생들은 좋아하겠네요. 네. 동양화 수업 봤잖아요. 등장만으로도 열렬한 환영받고 인기 폭발이에요. 좋아하네요. 자, 오늘 수업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그림 그려야지. 서예와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았어. 길을 표현함에 있어 선 하나만 그어도 바로 이것이 길이요. 미술 중에서도 가장 싫어한다는 동양화 수업을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참여를 유도하니 학생들 금세 박수를 채워나간다. 창의적으로 뭔가 재밌게 그리고 있어요. 왼쪽으로도 졸라맨을 그렸어. 선생님 이거 뭘로 그리신 거예요? 이것은 네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붓펜으로 그린 것입니다. 지워졌느냐? 다시 한번 수염을 표현해 보도록 하여. 어머, 선생님 얼굴에 그림을? 아니, 지금 선생님 얼굴에 뭐 하는 거요? 와, 진지하게 그렸어. 됐느냐? 됐어요, 완벽해요. 훌륭하도록. 야, 전투 하나 찍어줘. 아니, 개그맨이신데 개그맨. 아니, 저 전까지? 오, 애들이 전도 그리고. 선생님 얼굴에서 미술 수업이 펼쳐진다. 아, 대단하세요. 얼굴을 도화지로 아이들에게 주셨어요. 훌륭합니다. 정말 훌륭한 것 같네요. 훌륭해요. 긍정적인 평가는 필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김홍도가 아니네요. 김홍도. 오, 수업 끝나는 거 아쉬워요. 하신달. 선비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선비. 수업이 끝나는 걸 아쉬워하다니. 달라졌다. 다른 교실 풍경. 그래도 좀 끌은 나왔어요. 그랬는데 첫인상이 별로였는데 알고 지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맨날 분장하고 오고 막 특별한 날 막 웃기게 튀게 하고 오고 그러면 학교 자부심 생기고 막 다른 학교 애들한테 선생님 자랑도 하고 막 그러죠. 처음에 조금 부끄럽게 했었는데 일단 한두 하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돼가지고 무슨 일 있으면은 웬만하면 분장을 좀 하는 편입니다. 학생들에게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어버린 분장 선생님. 그렇다 보니 이것은 주는 거예요? 편지예요? 아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기본. 인기가 많아요. 네, 우리 그 어린이들이 사랑의 편지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구간. 쉽지 않은데 저런 거 여고생들이. 처음에는 조금 약간 엉뚱하다는 생각도 있었죠. 네. 아유, 저 선생님이 과연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정말 선생님들이 많이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로 창의 인성 교육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처음 모두의 우려를 깨고 선생님은 다양한 분장으로 교육자를 만들거나 분위기 메이커를 자청함이 학교 마스코트로 놀랐다. 이제 학교 행사 때마다 동료 교사들도 자꾸 등장하고 있다. 그날 밤 보여줄 게 있다며 제작진을 집에 데려왔는데 뭘까요? 짜잔. 와, 우와, 멋있죠? 분장실 같아요. 이게 제 개인 소품실. 여기가 다 여기가 집인지 방송국 소품실인지 뭔 나름 스파이더맨 옷입니다. 신축성도 좀 있고 이번에 나오는 초사이언 가발. 선생님이 가진 소품들 일렬로 해쳐 모여 했더니 하나도 서 있는 아이고 많다 많아. 이게 다 몇 개요? 한 100여 가지 정도 없어요. 한 대여섯 개 있나? 한 7년 정도 모은 것 같은데 중간에 버린 것도 많아서 원래 훨씬 더 많았었어요. 아, 그럼 이걸 다 직접 입고 분장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대부분 다 제가 직접 입고 분장하고 했던 것들입니다. 올해로 교사 생활 5년 차에 접어든 선생님은 왜 분장을 하게 된 걸까? 아유, 슈퍼맨. 네.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하시게 됐지? 권위적이어야 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